전북대에서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정보 유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이 광범위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경찰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전북대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태는 32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숫자도 엄청나지만 유출된 정보 역시 광범위합니다. 재학생의 주민번호와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호자 이름 등 많게는 70가지가 넘는 정보를 빼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되는 2차 피해 유형도 다양한데 일단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고 사기 범죄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도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가장 먼저 당부했습니다. 가장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사칭을 통한 어떤 보이스피싱인 것 같습니다. 연락처를 알면 이제 저를 친구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좀 막는 거가 가장 좀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빼내간 이유와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2차 피해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금융사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도 모르는 본인 인증 내역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서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스마트폰에 피싱 방지 앱을 설치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건과 관련한 피해 상담 창구를 개설한 전북대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1026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례는 없고 정보 유출에 대한 항의와 자료 삭제 요구 등이 민원의 주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평생교육원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우려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